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아우디 최초의 전기차 이트론이 런칭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 바로 앞인데요. 이트론이 곧 공개되니까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싱글 프레임이 가장 눈에 띄고요. 상당히 널쭉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도 기존의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하단 쪽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있어요. 이쪽에 LED로 표현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테크토크 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에어로 다이나믹을 고려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쪽 안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부분들을 잘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뭐 레이더라든지 센서 같은 부분들이 하단 쪽에 있고, 이트론 이름표가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아우디에서 풀사이즈 SUV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걸맞을 정도로 상당히 휠베이스가 깁니다. 2.9m가 넘는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휠베이스입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휠베이스가 긴 거, 그리고 C필러 라인이 이렇게 쿠페처럼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스포티한 느낌을 확실히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미러, 엑스테리어 미러가 해당 차종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휠 디자인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직선에 뻗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리어램프 디자인이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하고 쭉 이어지면서 좀 더 차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불이 들어오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거는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쿠페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싹 빠져나온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하고, 예. 오, 불이 들어왔네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렇게 뒤로 빠진 느낌이 좀 멋있고, 또 트렁크가 열린 김에 보면은 생각보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단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의 그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플랫하게 평평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짐을 실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도 살펴볼게요.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분이 충전하는 부분인데, 우측 중간에 휠하우스 옆에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열려서 닫는 구조, 이렇게 닫힐 수 있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열 공간 보고 계신데요. 예, 지금 1열을 뒤로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자리가 별로 없고요. 이쪽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자리를 밀어놨는데, 여기 그 외국 분께서 키가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다리가 짧진 않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공간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아, 지금 너무 힘들. 잘 한번 앉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앉았을 때는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네, 등받이 각도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등받이가 상당히 잘 파여 있어요. 예, 이래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헤드룸도 이렇게 여유 있고, 제가 앉았을 때도 예, 충분히 머리 주먹 한두 개 정도,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1열도 파보겠습니다. 1열에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취재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는 겨우겨우 탔는데
바깥에서 일단 리뷰를 드리면 가장 그 이쪽에서도 이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푸시라고 계시고 좀 이거는 사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면은 조정을 하면은 그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안에를 여기서 일단 보실게요. 상당히 넓게 디자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sorry 제가 밀어냈습니다. 타 보면 확실히 듀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기어 노브나 시동 버튼, 그리고 아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따로 떨어뜨려서 봤을 때 그 부분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차에 달려 있으니까 더 멋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은근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 컵홀더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USB 단자,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뭐 깊진 않지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드라이브 포커스, 드라이브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구조라서 상당히 안락한 구조가 나오고, 뭐 전방 시야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A필러가 좀 누워있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계기판이 LCD 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아우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지만 최신의 그런 느낌들하고 잡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난리가 나서 이만 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네요. 또 다른 부분에서 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신데요. 일반적인 SUV보다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단에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좌측이나 우측 그리고 깊이감까지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SUV 못지않게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당연히 적용이 돼서 닫을 수가 있고요. 제가 멋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좌측하고 우측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멋스럽게 디자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엔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잭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이나 기본적인 구조들, 꼭 필요한 구조들로만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위쪽에는 비슷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온도 공조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화번호부 여러가지 자동차 관련된 메뉴들을 볼까요?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 뭐 라인 어시스트 기능, 파킹 어시스트 기능, 시트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보시면은 세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만져봐야 되겠지만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온도 공조라든지 뭐 열선 스티어링,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트론의 아웃사이드 미러인데요. 버추얼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지금까지 보던 사이드 미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상당히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카메라로 찍고 있고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시연이 되고 있어요. 화면이 조금은 작은 것 같긴 한데 차 안에서 운전할 때 보면은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찍히고 있고 옆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분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거를 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So the conventional mirror would end here.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도어랑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츠론의 프론트 X를 보고 계신데요. 일렉트로닉 모터하고 구동계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기 자체가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리어의 일렉트로닉 모터랑 구동 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들이 조합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 전방과 후방 엑셀에서 구동력을 발생시켜서 전자식 활용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과 결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츠론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시스템인데요. 정면에서 우선 보시면 배터리가 상당히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단면도를 보니까 차체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제일 하단부에 위치해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셀별로 나눠져서 있고 격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냉각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또 배터리의 과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36개의 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는 699kg으로 하체 쪽 차량의 가장 하부에 실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고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랑 아우디 이트론 만나보셨는데요.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런칭하게 되면 누구보다 빨리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아우디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출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것들을 상당히 보완해서 출시했다는 흔적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전형적인 SUV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을 없앨 수 있던 부분 그리고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그리고 500km 근접한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대된 주행거리 그리고 또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냉각할 수 있는 부분들 배터리가 또 과열되거나 뭐 합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차를 내놨다는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주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기술들 뭐 전자식 콰트로 시스템이라든지 앞에 전륜 후륜에 별도로 구성되고 있는 구동력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테크토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곧 런칭을 하면 바로 주행하면서 시승기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지면을 통해서 기사를 또 작성하면서 독자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현장에 와서 이렇게 차를 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